애기 씨들이 많으면요 손님이 안 갈게요. 그 애기 씨들이 또 심부름꾼이야. 할머니 할아버지 심부름꾼이야. 애기 씨들이 한 명이 세 명만 손님을 끌고 왔다고 생각해봐. 유튜브를 찍기 전과 후에 좀 차이가 차이가 딱 하나 있어. 어떤 거요? 예뻐진 거. 아니 다들 처음에는 아줌마 같이 나온다 어쩐다 요새 뭐 친구들이 얘기를 하더라고. 보면서 카메라 빨 있다고. 아 요즘에요? 아 다행이네요. 그러니까 근데 네. 제가 요즘 느끼는 건데 선생님 인지도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고 느끼거든요. 왜냐면 주변에서 자꾸 선생님 이름이 나와요. 무속의 선생님 입에서도 오르락내리. 그건 난 왜 그런지 모르겠네. 너무 까불까불해서 그런가 우리. 이렇게? 선생님 작냐? 좀 특이하잖아. 그래도 네. 다른 선생님들은 존댓말 쓰실 거 아니에요. 근데 네. 나 간혹 얘기하다 반말하잖아. 그러니까 네. 뭐 저런 게 다 있나 싶어서 그런가? 신명에서 얘기할 때는 좀 반말이 나갈 수는 있는데요. 네. 뭐 평소에 막 반말하고 그러진 않아요. 감정이입이 네. 조금 되다 보니까 네. 저 개인적으로 이거는 수치상 진짜 선생님 솔직하게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할머니도 계시고 뭐 선생님도 계시고 하는데 점사를 볼 때 만족도가 제일 높은 분은 애기씨. 아. 선녀 애기씨. 제가 최근에 선생님 영상에서 댓글을 봤어요. 뭐? 애기 목소리에다가 자신도 모르게 원래 목소리로 돌아감. 나올 수 있어. 빠질 수도 있어. 막 이렇게 말하다가 또 갑자기 애기씨가 툭 나올 때도 있고. 갑자기. 그리고 또 내려왔다가 네. 나는 어떠냐면 진짜 애기씨가 슬퍼갖고 손님 네. 보다가 막 울어. 네. 막 울다가 애기씨 딱 가잖아요? 그럼 내가 언제 울었냐는지 눈물이 뚝 끊어져. 그런 거다. 그러니까 신명이 오고 안 오고 딱 왔다가 빠질 수도 있어. 네. 우리 애기씨들은 뭐랄까 담배 냄새 안 좋아하거든? 네. 근데 손님이 여기서 담배를 태운다. 네. 그러면 애기씨 가버려. 근데 자기가 싫은 걸 하면 갑자기 가버린다든가. 네. 그리고 나는 애기씨를 애타게 부르는데 점을 봐달라고 애기씨를 애타게 부르는데 네. 애기씨가 자기 놀러 간다고 가버리는 경우도 있어. 유독 애기씨 물건이 되게 많아요. 유독. 그래가지고 왜 애기씨 물건이 많을까? 애기씨들이 많으면요. 네. 손님이 안 갈게요. 애기씨들하고 잘 놀아주잖아요. 네. 그럼 애기씨들이 우리 그러잖아. 네. 애기들하고 잘 놀면 애기들이 신나잖아. 더 네. 잘하잖아. 네. 나는 애기씨들이 많은데 그 애기씨들이 또 심부름꾼이야. 할머니 할아버지 심부름꾼이야. 네. 애기씨들이 한 명이 세 명만 손님을 끌고 왔다고 생각을 해봐. 네. 그럼 손님이 계속 안 끊기겠지. 그렇죠. 손님이 많아. 그러면 여기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애기씨 사랑해달라고. 어디 가나 어느 법당을 가나 애기씨들은 다 있어요. 네. 그러니까 사람마다 예쁘게 말할 수도 있는 거고 뭐 밉게 말할 수도 있는데 나는 우리 애기씨들 표정으로 내가 좀 많이 얘기를 해서 얼굴이 막 이그러질 때도 있고 막 네. 말도 이상하게 막 이상하게 할 때도 있는데 네. 그걸 너무 편견을 두고 보지 말고 그냥 다 예쁘게 좀 봐줬으면 좋겠네. 알겠습니다. 예쁘게 봐주세요 진짜. 제가 이렇게 노력하는데 왜 우리 애기씨들 좋아하는 분들 많아. 선생님 저 이렇게 노력하는데 예쁘게 봐줬으면 좋겠어요. 그죠? 그러니까.